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재미있는 의학 역사의 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선데이 기사인데요. 책을 소개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예, 돌팔의 의학의 역사라는 책인데, 리디아 강, 네이트 패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그 책이고, 부희정이라는 분이 옮겼다고 하는데, 아,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돌팔이라는 말, 그죠? 돌팔이, 그러면 이제, 보통, 전문적인 의학 지식도 없으면서, 그쵸? 대충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을 일컫죠, 그죠? 한번 볼까요? 루이 14세가 관장 애호가였다고? 루이 14세, 태양왕인데, 그죠? 관장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생전 그는 무려 2000번이 넘는 관장을 했다고 한다. 여러분, 관장 뭔지 아시죠? 관장. 튜브 같은 걸 이제 항문에 넣어서, 그쵸? 이렇게 세정제 넣고 장을 씻어내는 건데, 보통 뭐그 항문 질환 수술하기 전이라든지, 그죠? 큰 수술하기 전에 관장을 하죠. 저는 이제 그군 생활을 그 병원에서, 국군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관장 같은 것도 제가 시술을 하게 됐었습니다. 17세기 프로테스탄트의 반란을 그린 회화 속에서도 루이 14세는 야외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관장, 그죠? 태양왕으로 불렸던 그는 프랑스를 영광의 세계로 이끈 빛나는 위인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흑역사가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이게 관장은 많이들 했나 봐요, 그쵸? 예. 따지고 보면 루이 14세 말고도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관장을 즐겼다. 왜 그냐? 이유는 뭐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숙변이다. 이라는 주장을 진리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쵸? 배출되지 않은 변이 몸속에서 썩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 숙변 제거하는 무슨 그런 그거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모든 유기물은 부패라든지 상하의 과정을 거칠 때 악취를 풍긴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았던 흑사병이 배설물, 그죠? 쥐의 배설물이죠? 통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장 같은 것에 이제 강박적인, 그죠? 집착을 했다, 이런 얘기죠.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썩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올 배설물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빼줘야지 건강에 좋다고 인식했다. 그 결과, 이제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세 번씩 관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야, 이거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뭐 관장 마니아? 관장 중독이라고 할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도자기 벽화든 귀족 사회를 다룬 예술 작품에서 관장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장은 오늘날에도 응급요법으로 많이 쓰인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비가 됐다든지, 그래서 장 운동이 안 된다든지 하면 관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굳이 관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것도 하루 세 번씩이나. 이거 아이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유럽인들의 관장 애호는 19세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장을 통해서 치질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서 가정에서 편히 쓸수 있는 자가 관장기도 유행했다고. 자가용도 아니고 자가 관장기. 진짜 웃긴다.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기생충학자 서민의 말처럼 1900년대 이전까지 의학의 역사는 돌팔의 의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험한 치료법이 훨씬 많다고 하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18세기 말에 환자 다리 절단하는 장면, 이거 마취제도 없이, 그죠? 아이고, 끔찍하다, 그죠? 서민의 말대로 19세기까지 돌팔의 의학은 실험과 검증이라는 과학적 절차가 생략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면밀한 과학에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그 옛날에 있는 민간 전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대의 의학에서는 치료법이 나오려면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이중약8% 정도만 임상시험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례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명확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이제 신약으로 인정이 된다, 그죠? 이거는 약의 경우, 그죠? 약의 경우. 그러나 1799년 인후염을 앓던 조지 워싱턴은 방혈해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피를 1리터나 뽑고 죽었다. 야, 그럼 인후염을 앓고 있으면은, 그쵸? 그러면은 뭐
이 당시에는 소염제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수술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해서 치료를 해야 낫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수혈이 아니라 뭐지? 그 수액으로, 그쵸?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저기 그 포도당 같은 것도 주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피를 넣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방열, 사혈이죠, 사혈. 그러니까 피를 뽑는 걸 해가지고, 2리터를 뽑아. 우리 몸에서 피를 4리터 정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2리터 뽑으면 당연히 죽죠. 자. 사람에게 있는 약 5리터의 혈액 중 30% 가량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지식도 없었고, 방열의 효과와 부작용 또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 지금은 이런 짓 하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을 막겠다면서 진흙을 파먹은 오스만 제국 사람들부터 미라를 잘게 빻아서 가루를 복용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 이집트인들 모두 돌팔이 의학의 희생자들. 아, 그렇지. 미라의 수급이 딸려서 불황자의 시체까지 미라로 속여서 팔았다고 하니 돌팔이 의학이 인류 역사에 온갖 오점을 남긴 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를 이렇게 미라 같은 것도 잘못 그 갈아서 했다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 같은 데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거 이제 그죠? 그런 거 해서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책은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돌팔이 의학의 역사를 현대로 소환해서 그 죄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금 뭐 의학 같은 경우에는 돌팔이 의학, 아뭐 아직도 돌팔이 의학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근데 예전만큼 흔하진 않지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팔이 의학도 문제지만, 돌팔이 정신문화라고 해야 되나? 예. 막 사람을,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는, 그쵸? 그러한 지식들,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 이런 걸로, 그쵸? 팩트가 아닌 것들로 사람의, 이제 그거죠? 정신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의학뿐만 아니라, 그죠? 돌팔이 정신문화, 정신 지식, 돌팔이 지식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과학은요, 그쵸? 과학은요, 봐보세요. 불과 100년 전까지 의학이 돌팔이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는 단 하나. 의사와 치료법에 대한 치열한 검증 없이 종교처럼 일단 믿고 봤기 때문이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뭐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실대로 그 사실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어떠한 사실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큰일 쳐. 되게 위험하죠.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죠?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의 동영상은 여기까지를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시면 정말로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